남자친구를 한번 보여준 적도 있습니까? 보여준 적이 있어요. 아, 어, 저희는 다 그냥 상상 속의 인물로. 얘기 좀 해줘봐. 엄마가 증언을 해줘. 남자친구 있었지? 있었어요. 그런데 나래가 시집을 간다 하고 남자친구를 하면은 나는 일단 다 반대를 했어요. 마음에 안 든다고. 다 그 딸 가진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뺏긴다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만족스럽게 안 느껴져요. 근데 아들은 이 여자친구로 이제 들어오잖아요, 제 집으로.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좋아요.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라. 네가 선택해가지고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이미 나래랑은 결혼할 수 있었네요. 아니, 결혼 상대자는 아니었어요. 아니, 엄마가 어떻게 알고 엄마가 느낌대로 아니잖아.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. 진짜 우리 엄마 속을 모르겠어. 이렇게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했다가 또 저는 엄마가 이런 생각하는지 아예 몰랐어. 딸을 뺏긴다라고. 그렇게 결혼을 30대 초반 때부터 얘기했거든요. 근데 그럴 것 같아. 근데 뺏긴다? 뺏길 것 저는 같은데. 그러니까 저희 형도 오빠도 딸 둘, 저도 딸 둘, 우리 딸 가진 엄마 아빠거든요. 네. 지금 너무 어머니 말씀에 그 공감이 돼. 엄마 그럼 대리 사위를 드릴까? 아니, 네가 또 선택해야지. 자, 그럼 과연 우리 수제자 박나래 양과 우리 어머님 고명숙 고객님의 고민이 과연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. 네, 저희가 고민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. 우리 엄마 뭐라고 했을까? 어휴, 이게 더 떨리네. 아니, 목포 나는 그래. 저 목포 진짜. 어머나, 어머나. 아이고, 낙지오렁이랑 낙지탕탕이. 아이고, 이거 드셔보셔야 될 텐데. 진짜 맛있는데. 목포까지 가셨더라고요. 이거 살갑게 지금도 막 이렇게 애틋하지가 않아요. 딸하고 좀 남들처럼 막 엄마 보면은 엄마 붙들고 막 문대고 비비고 막 그런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요. 그런 게 없어요. 둘이 간적 한 번도 없어요. 둘이 가면 겁나 어색할 것 같아. 말할 얘기도 없고. 어색할 것 같아. 말할 얘기도 없고. 할 얘기가 없다. 서점? 어머님이 취미로. 아이고 또 저기 갔네. 또 저기 갔어. 겸손의 힘인데 극기가 첫 장부터 이것이 참 마음에 드네요. 자만하면 추락한다. 자만하면 추락한다. 아니 이런 걸 왜 보냐?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. 그대는 할 말 어디로 두고 왔는가. 책을 사면은 연애 그런 책보다 철학적인 거 조금. 말 같은 거 이쁘게 하고 그런 내용 책을 많이 사서 보내요. 갈등 상황을 책으로 보내주세요.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. 한참 힘들 때는 뭐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뭐 이런 게 계속 와. 요 근래 온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. 꼭 세 권씩 두 권씩은 옵니다. 읽어요?